네, 안녕하세요. 기업문화팀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5주차인데요. 사실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전체 6주 과정이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 듣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여태까지 뭘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죠. 그럼 정상이에요. 네. 이게 왜냐면은 듣는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계속 인디자인을 실행시키고 새 파일 만들고 편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쓰는 기능들이 생각이 나는데,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숙제를 안 했을 때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하면 돼요. 예, 5주차까지 이제 쭉다 듣고 나서 이제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면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한주 휴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진도를 많이 못 따라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한주 휴강이고, 그리고 책도 출력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2주 뒤에 마지막 수업이 있고, 오늘은 5주 차면서 강의 형식으로 된건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 인디자인 CS5에서 배워야 될 기능들은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은 거는 이 인디자인 CS5를 통해서 책을 편집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고 단계만 오늘 배울 거고요. 지난주까지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편집도 할수 있고, 글 상자도 넣고, 그림 상자도 넣고,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고, 목차도 만들 수 있고, 페이지 번호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32페이지는 그걸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글과 그림과 사진들을 이용해서 32페이지를 다 만들 수 있고, 지난주까지 배운 걸로 편집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도 지난주까지 알고 있던 걸 가지고 32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요번 주에 편집을 다 끝냈다고 치고, 요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혹시 비행기 조종해 보신 분 계세요? 그 조종사들이요,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수많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전부 확인하고 나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시작하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프리플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확인해야 될 모든 것들을 프리플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상이 없을 때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자,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그냥 프린터로 보내고 나서 출력된 거 보고 틀린 거 있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또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인쇄예요, 인쇄. 인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인쇄소에 맡기면 1000권 단위로 뽑아져 나오거든요. 1000권 다 뽑고 나서 틀렸네, 또 1000권 뽑고 또 1000권 뽑고 이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쇄에 앞서서 모든 폰트, 그림, 레이아웃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인디자인에 있는 프리플라이트란 기능입니다. 한번 예를 볼게요. 자, 여러분 인디자인 CS5를 띄우세요. 인디자인을 띄우면 아마 며칠 남았다고 거기 보일걸요? 최종 사용 기간 우리가 30일짜리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5일 남았더라고요. 그 말은 여러분 5일 안에 이제 편집을 끝내고 5일 안에 편집을 끝내라는 그런 그 어도비의 친절한 배려입니다. 예. 그래서 30일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도 6주인 게 무료 체험판 30일 안에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6주 과정으로 만든 겁니다. 인디자인 CS5를 띄우고 여러분이 편집 중인 파일이나 아니면 뭐 지난주에 편집했던 거 아무거나 하나 띄워보세요. 다 떴나요? 뜨고 있나요? 뜨고 나면은 중간쯤 아래에 초록색 불이 하나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오류 없음이라고. 요게 바로 프리플라이트란 앱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을 할 때는 항상 이 프리플라이트가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지 이제 인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이 프리플라이트가 그 빨간 불이 들어와 있냐면은 저런 거. 상자를 넣는데 상자보다 글이 더 많은 경우. 글 넘침이라고 하죠. 그럴 땐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글이 다 나오게 해줘야 되고, 내가 사용한 그림이 잘못 잘린 경우. 그 다음에
편집을 했는데 이 CS5를 가지고 파일을 다른 데로 갖고 갔어요. 회사에서 편집하다가 집으로 가져갔어. 그러면 폰트를 못 찾거나 이미지가 있는 절대 경로를 못 찾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빨간불이 수십 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학원에서 작업하던 편집 파일을 집에 갖고 갔더니 그림이 약 80장 정도 들어있었는데 빨간불이 80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80개의 그림을 다 일일이 다시 지정해주는 그거 하니까 이렇게 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고, 특별하게 만약 여러분이 PC를 바꾸지 않았다면 여기에 별 문제 없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빨간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포기하세요. 집에 가서 다시 그냥 거기서부터 새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플라이트고요. 프리플라이트 패널을 한번 열어보면 이런 게돼 있습니다. 텀으로 되면 돼 있으면 얘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요. 글 상자가 넘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줍니다. 전부 다 파란 초록색 불 들어와 있나요? 예.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항상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복잡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프리플라이트고 이게 이상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그때서야 인쇄를 제대로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프리플라이트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 오류가 생기면은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몇 페이지 어디에 그림이 겹친다. 몇 페이지 어디에 글상자가 넘친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오고, 그 오류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문제가 생긴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해줍니다. 거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자, 프리플라이트 개념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만들 거는 PDF예요. 아주 예전에 인쇄를 할 때는 편집 파일하고 그림과 폰트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어도비에서 PDF 포맷을 만든 이후에는 출판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PDF 파일, 인쇄용, 그러니까 출판용 PDF 파일을 만들면 그 안에 폰트와 이미지와 이런 것들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하나로 딱 파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파일만 인쇄소로 보내면 아무 문제 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PDF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PDF를 만들 때 PDF 내보내기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집 중인 파일 다 열어 놓으셨어요? 예. 편집 중인 파일을 다 열어 놓고 프리플라이트가 아무 오류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으면 자, 저는 지금 3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PDF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 놓으셨죠? 예. 파일에 가보면 PDF, 어도비 PDF 사전 설정. 이게 메뉴 이름이 한글 이름이라서 마치 이걸 누르면 오피스의 왜 인쇄 여백 설정처럼 뭔가 설정하는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전 설정된 PDF로 출력하기라는 뜻입니다. 설정하기가 아니라 설정된 값으로 출력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오른쪽에 막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 막 나와 있죠? 그래서 재패는 무시하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출판 품질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마치 출판 품질 설정 같은데 그게 아니라 출판 품질로 미리 디파인된 형식으로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판 품질을 눌러보세요. 그럼 일단 얘가 하나 물어봐요.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하고 그 인디자인 파일 이름하고 같은 이름의 PDF 확장자만 붙여주거든요.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출력을 여러 번 한다. 아니면은 이게 나의 첫 번째 버전이다 라고 하면 뭐 V1, V2 이렇게 계속 바꿀 수도 있어요. 저장을 하면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많은 옵션들을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잘안 보이세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이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를 체크하면 안 됩니다. 자, 스프레드가 뭘까요? 이 어도비 CS5를 한글화하는 팀이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문서 생성할 때는 페이지 마주보기라고 번역해 놓고 여기서는 스프레드라고 그냥 번역해 놨어요. 뭘까요, 스프레드가? 페이지 마주보기예요.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페이지 마주보기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인쇄소에 보낼 때는 절대 마주보기로 인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출력소에서 얘를 재단이나 편집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할 때는 양면 마주보기로 편집하되
인쇄소로 보낼 때는 반드시 스프레드를 끄고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한 장 한 장을 인쇄소에서 알아서 잘 편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게 출력해가지고 자르는 작업들을 그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양면 마주보기로 출력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끄는 게 바로 낮장으로 인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스프레드를 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 건 일반에서는 요거 스프레드만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모두 출력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따로 한번 여러분 프린터로 출력할 때는 밑에 범위를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할 게 이제 표시 및 돌연이란 겁니다. 자, 여기서 혹시 책 써보신 분. 책을 쓰면요. 출판사에서 가편집본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가편집본에다가 보통 그 책처럼 이렇게 재본을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A3 용지에다가 커다랗게 두 페이지씩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내주는데 양쪽 끝에 화살표 같은 십자가가 이쪽 구석에 있고 가운데는 동그라미의 십자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그거에 맞춰서 책을 재단하는 그런 선인데 그게 바로 재단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하면은 전부 다 나오고요.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재단선과 맞춰찍기와 색상 막대 정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체크해가지고 PDF 문서를 만들면 그 출력소에서 요걸 가지고 재단을 해서 재본을 해줍니다. 만약에 재단선 표시를 안 해주면 책을 자를 수가 없어요. 어디에 맞춰서 자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출력소로 보낼 때는 PDF 파일을 생성할 때 재단선을 표시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돌연도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은 뭐 돌연 표시가 있는데 문서에서 만든 돌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걸 끌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야말로 고급 옵션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에서 스프레드를 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축은 얘가 기본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300dpi 인쇄물 출력에 맞게 알아서 잘 해줘요. 그리고 표시 및 돌연에서는 3개 정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내보내기를 하면 벌써 나왔나? 네, 이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위쪽에 요 동그라미랑 색상 차트랑 여기 구석에 보면은 요거 보이세요? 나중에 자를 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달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일이 만들어지고 요거를 이제 이 파일을 출력소에 보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책이 만들어져 와요. 자, 요거 한번 실습해 보세요. PDF 내보내기로 한번 여러분이 지금 편집 중인 것을 한번 내보내세요. 잘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네. 그때 받았는데요. 오늘은 다운받으니까 아예 빈 걸로 나오는데 안 받아지는 건가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차분히 알려주신 그 URL로. 그러면은 그거 받지 마시고 여기에 체험판이 있거든요. 네, 이걸로 쓰세요. 한글 체험판이 있어요. 잘 나오죠? 다 만든 것 같죠? 왠지 저 십자 표시에 구멍 있는 거 보면 왠지 막 내 책이 벌써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네, 되게 신기해요. 막 와.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PDF로 만들어서 출력소에 보내기 전에 수차례 해야 될 게 바로 교정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는 멀쩡하게 잘 보였는데 막상 종이에 찍어서 나오잖아요? 느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실제 요걸 출력소에 보내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로 출력을 해가지고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도 한 7번 정도 교정했어요. 프린트에서 읽어보고 하니까 계속 고칠 게 나와서 7번 정도 교정을 했습니다. 32페이지 하는데 7번 교정하면은 나중에 한 200페이지 할 때는 이제 그때도 7번.
만들어지나요? 옵션들이 더 많은데 그 옵션을 전부 알고 싶다? 그럼 책을 사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그 설정되어 있는 몇 가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설정하기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형식에 맞춰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PDF 내보내기 기능을 해보셨어요? 안 되는 분. PDF 내보내기 안 되는 분. 다 돼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PDF가 나왔어. 파일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PDF 파일이 만들어졌어. 출력해야죠. 예, 이제 각자 1인당 2만 원씩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그 영수증 잘 챙기시고 나는 10만 원어치 찍었다 그러면은 나눠서 끊어서 8만 원은 여러분 돈으로 끊고 2만 원짜리 영수증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통장으로 쏴 드릴 겁니다. 2만 원씩 다. 아시겠죠? 예. 난 돈이 없어서 한 권만 만들래요. 그럼 뭐 2만 원으로 한 권 만들면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서 출력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소다 프린트. 제가 그 배울 때 선생님이 여기서 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상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홍대죠. 홍대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약도가 나와 있어서 직접 가서 종이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 보면 얘도 분명히 이렇게 만든 소책자예요. 이 표지의 종이와 내지의 종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가 수천 가지 있는데 어떤 종이를 골라야 될지 모르죠. 그럴 때는 제일 만만한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 아는 지인이 뭐 10주년 그 개인전, 아니 그 단체로 이제 그림전 열 때 만든 건데 이런 거 하나 가져가서 내지는 이걸로 해주시고요. 표지는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랑데뷰진지 뭐 르네상스진지 무슨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종이를 하나 가져가서 이거랑 비슷한 걸로 해주세요. 근데 뭐 또 가면은 비슷한 것도 되게 많아요.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열 권 할 때는 뭐 적당한 가격으로 하고 막 천 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거 못 해요. 뭐 스폰서가 있거나 뭐 우리가 지원을 뭐 100만 원 정도 해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천 권 할 때는 이렇게 좀 왠지 좀 빈티가 나지만 천 권 할 땐 이런 걸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예. 이게 32페이지로 만든 홍익대 세대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 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한 권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한 권 만든다 그러면은 그 문방구 가서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번쩍번쩍하게 찍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이 소다 프린트 사이트에 갈 시간도 없고 매장에 직접 갈 시간도 없다 그러면 PDF로 만들어 와서 19층 제자리로 오시면 저랑 같이 한 권을 만들어서 제가 잘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로 딱 붙여 드릴게요. 그럼 한 권 정도는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종이도 우리 사무실 주변에 있는 그 복사용지 우리 어느 걸 쓰죠? CC? AA? 뭐 아무튼 복사용지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빈티가 나요.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은 그 교보문고나 알파문고나 큰 서점에 가면 20장씩 묶은 A4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용지는 75g이거든요. 75g짜리인데 한 100g짜리나 120g짜리 뽑으면은 막 그림이 막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다 프린트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다 귀찮고 나는 뭐 하나만 한번 찍어볼래 싶으면 19층에 오시면 컬러 프린터로 멋지게 찍어서 작두지를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 프로세스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출력만 전문적으로 해주고 제본만 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맥 프로세스라는 강남 쪽에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선호 카피랜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사이트예요. 제가 보니까 책이라는 걸 만들려면은 일단 뭔가 좀 나는 꼭 만들어야겠다는 열정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팬클럽. 진짜 이 친구들은 그 직접 그린 그림들
쫓아다닌 그 팬클럽 일지, 사진, 직찍이라고 하죠. 직접 찍은 그런 사진들, 이걸 모아가지고 팬북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선호카피랜드에 들어가 보면 그 팬북들을 만들어준 블로그가 쭉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누구누구 팬클럽 이렇게 팬북 만들어준 사진을 쭉 올리는데 그 밑에 팬클럽 애들이 와서 댓글들을 쭉 다는데 그런 것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뭐책 만들기, 도면 출력, 포트폴리오, 뭐 실사 출력 이런 식으로 국내에 출력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최근엔 전부 다 인터넷으로 파일을 올리고 올렸다고 알려주면 얘네들이 온라인으로 바로 견적도 내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건 어떤 종이를 선택할지 그리고 몇 부를 찍을지 그리고 이거를 바인딩을 어떻게 할지 링 바인딩을 할지 떡제본을 할지 아니면은 뭔가 좀 특수한 바인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돼요. 똑같은 책도 바인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와 내지를 전부 같은 종이로 할지 아니면은 표지만 좀 좋은 종이로 하고 내지는 그냥 평범한 종이로 할지 이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복사지로 한 거고 얘는 종이를 따로 사서 한 거예요. 만져보면은 한번 만져보세요. 종이가 조금 있어 보일 겁니다. 그죠? 같은 책인데도 이렇게 하면은 왠지 막 빈티가 줄줄줄 흐르고 조금 좋은 종이 사다 찍으면 달라, 느낌이 달라. 그죠? 정이 안 가죠, 걔는. 똑같은 책인데. 표지도 뭐 예비군 같고, 막. 예. 정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보내면 돈만 있으면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끝이고 편집하는 방법 뭐다 설명드렸고 PDF 생성하는 방법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는 한주 휴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만들어 온 책을 가져오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죠? 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다 만들어 오면은 책 9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한주 쉬고 책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머지 한 3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을 다 가져와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못하면 회사에서 또 특별히 편집하라고 내일도 쉬라고 그랬어요. 내일 쉽니다. 네, 우리만 쉬는 거예요. 편집하라고. 네, 다른 회사는 안 쉬는데 우리는 왜냐면 이게 그 어도비 인디자인 30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 5일 남았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길게 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편집 끝내고 교정해보고 최종적으로 PDF로 생성해서 이제 이번 주말쯤 보내면 아마 다음 주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인당 2만 원씩이고요. 지원금은. 남은 시간 동안 편집을 하시고요. 잘안 되는 거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